아, 여기가 어딘데? 수원아! 그날 저 때문에 이번 특강 못 들었잖아요. 네가 그걸 어떻게... 누나 꿈이 셰프인 걸 아는데 그 정도 눈치도 못 챘을까 봐서요. 그랬구나. 근데 오늘 여긴 왜 온 거야? 이 셰프가 마지막으로 강연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. 누나 모르는 것 같길래. 지난번 일도 미안하고 서프라이즈 하는 거예요. 정말? 아니, 난 이번 영향 못 뺏는 줄 알았는데. 야, 근데 사람들은 왜 아무도 없지? 네? 아무도 신청 안 했나 봐요. 누나 혼자인 것 같은데요. 진짜? 대박! 나 그럼 개인 강습 받는 거야? 야, 시원아! 진짜 고맙다! 내가 이게 내 평생 안 잊을게! 아, 예쁜 자식! 하이, nice to meet you. Nice to meet you. I'm Pablo Leo. I know. 아, 선배가 파블리오 셰프 쪽 줄댈 수 있잖아요. 출국하기 전에 잠깐만 시간 내달라고 해주세요. 아니, 내가 크게 쏜다니까. 네. 아, 그럼 되는 걸로 한다. 땡큐 선배. 네? 된대요? 그럼 될놈은 된다고. 내 인맥이 또 강력하거든. 그럼 소민 누나한테 아저씨가 셰프랑 자리 마련했다고 전화할게요. 야야, 내 얘기하지 말고 그냥 네가 소민이 좀 데리고 가라. 제가요? 내가 자기 일에 참견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. 내가 얘기하면 또 장난인 줄 알고 안 믿을걸. 그러니까 네가 적당히 둘러대서 소민이 좀 데리고 가. 후라이팬 돌리는 것부터 다르더라고. 오늘 진짜 많이 배웠어. 좋은 시간이었다니 다행이네요 누나. 이게 다 네 덕분이지 뭐. 네 덕에 최고의 셰프를 만났잖아. 시원아 진짜 고마워. 뭘요? 야, 안녕? 안녕하세요. 어디 갔다 와? 제 일에 참여하지 말랬죠? 가자 시원아. 너네 관심 끌려고 질투작전 쓰는 거야? 그래서 시원이 형 다정하게 구는 거냐? 야, 그래도 고등학생을 이용하냐? 아니, 신경 쓰지 마. 정말 심하고 이상한 사람이니까. 왜요? 기아저씨 좋은 분이잖아요. 좋은 분은? 일생이 도움이 안 되는 이상한 사람이라니까. 내 인생에 도움되는 사람은 시원이 바로 너라니까. 나 오늘 완전 알았어.